사랑한다고 말해요. 다냐 씨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네, 네. 진짜 옷구슬 같은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를 아주 잘 불러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둘째 마당 들어가야죠. 둘째 마당은 강원 퀴즈 한마당의 백미 하이라이트 노래 이어 부르기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마당은 3점 먼저 얻으면 이기는데요. 둘째 마당의 첫 번째 대결은 다른 가수의 노래 1절 부르기입니다. 네, 다른 가수 노래 1절을 가사 안 틀리고 잘 부르시면 점수를 얻게 되는데 네. 중간에 가사 틀리면 그 점수가 상대에게 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신동 씨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요. 박정식 네. 선배님 멋진 인생 하게 동의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그 연말에서 대상 받았을 때는 어떤 노래 불렀어요? 자오가 불렀습니다. 아, 자오가? 네. 울릉도 가요제에서는? 갈색 추억. 추억. 네. 아, 그렇군요. 레퍼토리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자, 음악 주세요. 박정식 씨의 노래죠? 네. 네. 성인 가요계에서 돈가스를 안 드시고 오직 정식만 드신다는 네, 박정식 씨의 멋진 인생. 네. Oh, beautiful life. 신동 씨가 1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멋진 인생. 고비고. 아리아리아리 동동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좋아요 아우 멋진 인생 신경나게 불러주세요 하, 잘났다고 못났다고 하, 하.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을 아, 하늘에서 맺어주신 전생 연분일세 아리랑 스리랑 알아 네가 나왔구나 아리
감사합니다. 야, 신동 씨. 네. 소리통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 풍채와 네? 진짜 어울리는 소리통. 네. 소리가? 네. 아, 소리가 진짜 그 배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굴뚝 같은 걸로 쫙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살이 빠지면 네. 소리가 진짜 안 나와요. 잘. 아, 그래요? 네. 제가 한 20kg를 빼봤는데 네.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변명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세계적인 테너나 네. 뭐 보면은 수학하신 네. 분들 다 풍채 크잖아요. 네. 네. 미련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몸무게를 네. 마음만 먹으면 막 20kg도 줄였다가 20kg도 늘렸다가 그렇습니다. 봐요.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오늘 노래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신명나네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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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허각에게 밀려서 네. 슈퍼스타 K는 네. 슈퍼위크에서 네. 어, 훌러덩 떨어지구나. 아. 허각에게 밀리고 존박에게도 밀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슈스케 그때 방송 많이 나왔었어요? 신동 씨? 잠깐 나왔습니다. 분량이 좀 있었어요? 아니요. 아, 몇 회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최후 100인에 올라갔으니까 잠깐 네. 나왔어요. 아,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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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깐 나왔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때 경쟁자 너무 셌어요. 네, 너무 셌어요. 예. 1조였는데 1조에 탑텐이 4명이나 있었죠. 진짜 그랬네요. 네. 네. 아무튼 잘 들었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다냐 씨 노래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양수경 씨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 네. 네. 음악 주세요. 양수경 씨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다냐 씨가 1절 불러드렸습니다. 네. 밖에서 매니저께서 계속 이름은 플랜카드를 들고요. 네. 라디오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아, 되게 숙박하게 느껴졌어요. 이 밤. 어우, 이 밤. 왠지 그대가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Oh baby 그대 Oh baby 떠나버린 걸 Oh 떠나면 나쁜 사람 난 지금 후회 안 해요 Oh 좋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이 너무 야속해 내리는 빗물 같아요 oh, My heart will go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oh, yeah.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이 노래 다냐 씨 그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인가 봐요. 네. 아, 좋네요. 네. 네. 음색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점수 1대1이죠? 그렇죠. 네. 1대1이고요. 이제부터는요. 어떤 노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노래를 두 분이서 릴레이로 이어서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어 부르지 못하거나 가사가 틀리면 땡이 되면서 점수가 상대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노래 어떤 노래 나올지 모르는데 어느 네. 분이 첫 소절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소절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할게요. 신동이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큰일 났네.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아, 이 노래. 야, 이 노래는 가사 다 알겠는데요. 네. 네. 박상철 무조건. 자, 신동 씨가 네. 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행사 오신 것 같아요. 네. 신동 씨. 네. 어, 노래 가사나 신경 쓰세요. 짜라짜라짜짜짜. 너무 짜. 무조건 무조건이야. 불을 안 생기겠어. 신동씨 출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맞아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아저씨 받아주세요. 낮에도 좋아. 그쵸?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어, 좋습니다. 자, 신동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다냐 씨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신동 씨 짜짜라짜라짜라짠짠 신동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다냐 씨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oh, yeah. 특급 사랑이야 신동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건너. 당신이 보면 오, 달려갈 거야 다냐씨 무조건 달려갈 거야
축하드립니다. 네. 이러면 1점씩 얻게 되시는 거예요. 2대 2 됐네요. 2대 2입니다. 2대 2. 네. 네. 두 분이 같이 부르니까 네. 흥겨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짜짜라가 나왔어요. 네. 네. 2대 2고요. 네. 그럼 이번 노래 이기시는 분이 둘째 마당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냐 씨가 먼저 시작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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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 주세요.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서른도 작사 작곡 우연히 노래 우연히 우연히의 우연히 나이트클럽 이렇게 시작하죠. 네. 자, 다냐 씨가 첫 소절 시작합니다. 우연히 요. 허. 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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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클럽에서 맞아요. 우연히 만났네. 누구를? 자, 신동 씨. 요, 신동. 추억에 흠뻑 젖어. 어, 맞아요. 함께 춤을 추었네. 맞아요. 철없던 세월이 그리워. 어, 대단합니다. 다냐 씨. 행복하냐 물었지.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아, 없이. 어, 대단합니다. 신동. 신도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다냐씨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어, 저는 이 노래도 끝까지 듣나 했거든요. 정말 정말 행복해하셨다고. 네. 네. 아, 그 뭔가 딱 타이밍 딱 템포를 놓치신 것 같아요. 알고 계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신동씨가 둘째 마당 승리했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네. 응원 과열 양상이 그렇습니다. 과연 라디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